안녕하세요. 편안한 IT 리뷰 더신자입니다. 자, 이번 영상은 새롭게 출시하는 삼성의 갤럭시 Z 5와 Z 폴드 5를 보여드리는 영상입니다. 굉장히 재밌는 부분들이 많아요. 먼저 갤럭시 Z 5입니다. 가장 먼저 눈에 띄는 것은 3.4인치로 커진 커버 스크린입니다. 이게 유출됐을 때는 폴더 모양 디스플레이가 이상하지 않을까 싶었는데 실제로 보니까 꽤 괜찮아요. 정말로. 그리고 전면을 모두 블랙으로 처리했어요. 지난 플립4 같은 경우는 투톤 컬러였지만 이제는 모두 블랙이다. 그렇다 보니까 이게 화면이 꺼졌을 때는 일체감이 좋다는 장점이 있어요. 그냥 전체가 블랙이죠. 확실히 화면이 큰 게 예쁘다는 느낌이 들고요. 이것으로 사용할 수 있는 것도 완전 대폭 늘어났습니다. 자, 이봐봐요. 커버 화면에서 모든 앱들을 실행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미 여러 가지 앱들을 커진 디스플레이에 최적화를 해둔 상태라서 깔끔하게 사용할 수 있었고요. 지금 보시면 이렇게 문자도 자판으로 직접 쳐서 보내는 것도 가능해졌습니다. QWERTY 자판으로 변경해서 사용해도 충분한 사이즈고요. 자판 위쪽으로 공간이 조금 남아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보면서 보내는 게 가능하겠죠. 그리고 이렇게 유튜브도 최적화가 잘 되어 있어요. 쇼츠 보는 거 가능하죠. 유튜브 영상 보는 것도 가능해졌습니다. 그리고 외부 화면에서 사용하다가 화면을 열면 사용하던 앱을 연속해서 사용이 가능했어요. 이제 간단한 작업들은 외부 화면을 통해 다 가능하다는 겁니다. 설정에 들어가서 실험실에 가보면 커버 화면에서 앱 사용하기 메뉴가 있어요. 여기에 보면 추천 목록이 나와 있어서 이걸 활성화해주고 커버 화면에서 우측으로 넘겨보면 앱 목록이 나오게 됩니다. 근데 제가 모든 앱이 다 사용 가능하다고 이야기 드렸잖아요. 그건 어떻게 하는 거냐면 이전에 플립4 커버 스크린에서 앱 사용하기와 같은 방식인데요. 분락을 설치하면 모든 앱을 커버 스크린에서 사용하는 게 가능해진다고 합니다. 그리고 꾹 누르거나 설정에 들어가면 커버 화면을 변경할 수 있는데 이제 커버 화면이 좀 더 다양해졌습니다. 마치 위젯으로 구성된 것 같은 커버 화면이 여럿 존재하더라고요. 다만 이 위젯들은 커버 화면에 합쳐져 있는 거라 각각 변경하는 것은 불가능했고요. 그래도 상당히 커지고 다양해졌죠. AOD는 이런 식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스와이프하면 주요 위젯들을 제공하는데 현재 총 13가지를 제공한다고 해요. 이걸 하나씩 넘겨봐도 되지만 이제는 화면을 두 손가락으로 꼬집어주면 멀티 위젯 뷰로 전환됩니다. 이야, 좋아졌죠? 모든 위젯을 한눈에 확인하는 게 가능해졌습니다. 그리고 이 하단에 튀어나와 있는 부분, 현재 이 부분은 내비게이션 버튼이나 내비게이션 바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건 실험실에서 커버 화면에서 메인 화면의 내비게이션 기능 사용을 켜줘야 하고요. 이름처럼 메인 화면 내비게이션 설정을 따라갑니다. 버튼으로 설정해두면 이렇게 버튼식으로 활성화가 되고 바형태로 설정해두면 이렇게 바형태로 활성화가 되는 거죠. 그리고 이번에 플렉스 힌지, 물방울 힌지가 탑재되어서 완전히 11자로 접히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접었을 때 가장 두꺼웠던 부분의 두께가 2mm 감소할 수 있었고요. 확실히 차이가 나더라고요. 예쁘기도 더 예뻐지고 위에서 아래로 스와이프하면 빠른 설정창을 볼 수 있는데 이제는 그냥 거의 메인 화면에서 보는 수준의 설정창을 보여주고 있고요.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스와이프하면 알림이나 메시지 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물방울 힌지로 바뀌면서 주름의 변화가 있는지도 체크를 해봤는데요. 플립4는 작년에 구매해서 사용했던 모델이라는 점 참고해서 봐주세요. 플립4와 비교했을 때 플립5의 주름이 좀 더 넓게 분포가 되어 있었고 대신 주름의 경우는 플립5가 좀 더 옅어진 느낌입니다. 힌지의 견고함이라고 해야 할까? 이것도 비교를 해봤는데 이건 플립4가 플립5보다 제가 가진 제품에서는 좀 더 견고했습니다. 그렇다고 플립5가 프리스탑 힌지가 되지 않는다? 이건 아니었고요. 잘 됩니다. 다만 살짝 정도 플립4가 좀 더 힘을 줘야 움직이더라고요. 이건 플립5에 탑재된 물방울 힌지의 특성 중 하나라고 해야 할지. 컬러의 경우는 기본적으로 4가지 컬러를 제공합니다. 그라파이트, 라벤더, 민트, 크림. 개인적으로 이번에 제일 눈에 띄는 것은 민트 컬러였고요. 아무래도 새로운 컬러다 보니까 그런 면이 또 없지 않아 있기도 하고 기본으로 나오는 4가지 색상은 모두 유광입니다. 프레임도 유광, 뒷판도 유광. 전체적으로 강렬한 컬러는 아니고요. 좀 옅은 컬러로 출시했습니다. 그러나 이제 단독 컬러 가 존재했습니다. 플립5에는 총 4가지 단독 컬러가 존재하는데요. 블루, 그린, 옐로우, 그레이. 이 컬러들은 기본 컬러보다 쨍한 색감을 가지고 있어서 기본이 아쉽다 그런 분들은 이 단독 컬러를 구매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뒷판이 유광이 아니라 무광 마감으로 되어 있습니다. 구매는 온라인은 삼성닷컴에서 구매 가능하고요. 오프라인은 제가 소개도 해드렸던 삼성 강남에서 구매 가능하다고 합니다. 이제 실물을 보고 구매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아, 그리고 제가 전면이 모두 블랙이라고 설명을 드렸는데 이번에 플립4와 비교해
보면 이 상단 프레임 있잖아요. 이 부분이 플립3처럼 어느 정도의 두께가 생겼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이 부분을 플립4처럼 줄여버리면 전면에서 봤을 때는 컬러를 알아보기가 힘들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을 다시 살려서 컬러를 조금 보여주려고 한 것 같고, 또 커버스크린 상단과 좌우 베젤을 맞추기 위함인 것 같기도 해요. 여튼 이 부분을 살린 건 좋은 판단인 것 같습니다. 커버스크린이 3.4인치로 커졌기 때문에 이제 셀카를 촬영할 때도 굉장히 좋아졌습니다. 이제 화면이 잘리지 않고 다 보면서 촬영이 가능해졌고요. 플렉스 모드 지원하고요. 스냅드래곤 8 젠2, 4 갤럭시 프로세서 탑재되었고, 방수는 IPX8 등급의 방수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자, 다음은 갤럭시 Z 폴드5를 빠르게 알아보도록 하죠. 폴드5 처음 보고 놀란 게 두께가 차이가 전작하고 꽤 많이 나더라고요. 2.4mm가 줄어서 13.4mm가 되었는데 딱 봐도 차이가 크게 나는 것을 알 수 있죠. 이게 가능해진 것은 듀얼 레일 구조를 적용한 힌지 모듈 덕분이라고 합니다. 여기 보면 이렇게 물방울 모양으로 패널이 말리는 것을 볼 수 있죠. 패널 주변에 있는 듀얼 레일 구조물이 모양을 잡아주고 있습니다. 내부에 탑재된 힌지는 이렇게 생겼는데요. 이 힌지 덕분에 이렇게 11자로 접히는 폴드를 만들 수 있었고, 무게도 10g이 가벼워져서 253g으로 크게 줄일 수 있었습니다. 가장 얇으면서 가장 가벼우면서 예뻐진 폴드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또 이 듀얼 레일 구조가 충격을 받았을 때 완화해주는 역할도 하고 있어서 내구성 면에서도 더 좋아졌다고 합니다. 이것만으로도 꽤 많은 면에서 개선이 되었죠. 주름도 비교를 해봤는데 폴드4는 아무래도 1년이 된 제품이라서 플립처럼 참고 정도로만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게 폴드5, 이게 폴드4입니다. 그리고 이번에 또 기대해볼 만한 것이 게이밍 성능인데요. 프로세서는 스냅드래곤 8 젠2, 4 갤럭시가 탑재되었고요. 베이퍼 챔버 사이즈가 38%나 증가했습니다. 전체적인 프로세서 성능도 좋아졌고 베이퍼 챔버 사이즈도 커지고, 그래서 게이밍 성능이 갤럭시 S23 울트라에 준한다고 합니다. 폴드로 게임하시는 분들에게는 정말 호재가 아닐 수 없겠죠. 그리고 여러 게임에 최적화가 되어서 출시하고, 또 새롭게 출시하는 카카오 게임즈 RS도 이미 폴드의 레이아웃에 맞게 최적화가 된 상태라고 합니다. 넓은 화면에서 게임하는 거 역시 좋죠. 거거익선이지. 컬러는 세 가지로 출시하는데요. 아이스 블루, 팬텀 블랙, 크림입니다. 제가 보기에는 이번에는 아이스 블루, 이게 인기가 정말 많지 않을까 싶어요. 뭔가 산뜻하고 예쁘더라고요. 계속 눈이 가는 컬러였습니다. 이게 메인 컬러라고 하네요. 클립과는 다르게 후면이 무광으로 마감된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리고 플래시가 카메라 섬에서 빠져나와서 우측으로 이동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아, 폴드5에도 단독 컬러 존재합니다. 그러나 플립5처럼 네 가지는 아니고 두 가지만 제공한다고 해요. 블루 그리고 그레이, 이렇게 두 가지를 제공합니다. 단독 컬러는 보시면 아시겠지만 카메라 범프의 색이 일치하지 않아요. 이게 일반 컬러와의 차이점 중 하나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투톤 컬러를 좋아하신다면 단독 컬러로 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S펜 폴드 에디션, 전작 폴드 S펜이 7.3mm 두께를 가지고 있었는데 이번 제품은 4.35mm로 41% 두께 감소가 이루어졌습니다. 그에 맞게 이런 슬림 S펜 케이스도 출시되었습니다. 플립5와 폴드5 정품 케이스가 궁금하시 다면 위에 링크나 제 채널 영상에서 찾아보시면 상세한 영상 보실 수 있습니다. 밝기도 1000니트에서 1200니트로 증가했고요. 야외 시인성 부분에서 이제 피크가 1750니트가 되었다고 합니다. 굉장히 밝은 밝기라고 볼 수 있겠고요. 이렇게 접어서 플렉스 모드를 사용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플립5와 폴드5에는 내구성에도 향상이 있어서 코닝 고릴라 글래스 빅투스2가 적용되었고요. 암호 알루미늄 메탈 프레임 및 힌지가 적용되어서 더 좋은 내구성을 가지게 되었다고 합니다. 자, 이렇게 플립5, 폴드5 핸즈온 영상을 보여드렸는데 더 자세하고 다양한 플립5, 폴드5, 워치6, 갤탭 S9에 대한 영상들도 더신자 채널에서 곧 보실 수 있으니까요. 구독해주시고 영상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